2010년 한 해를 보내며 저희 MKTV와 KNN 보도국은 연말 특집으로 동포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천안함, 연평도 북한 도발에 분노한 한인사회 반응을 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과 10월 북한군의 두 차례에 걸친 서해 도발 사태로 한반도가 술렁거렸습니다. 3월 천안함 사태로 46명의 한국 해군 장병들이 전사했으며 10월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로 한국 해병대원 2명이 숨지고 민간인 19명이 다쳤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강경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 동포들 역시 북한 도발 사태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플러싱과 맨해튼 유엔 북한 대표부 앞 등지에서 시위를 벌여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이 북객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안보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데 제한군인의가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북한은 계속 그 무력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한인 동포들은 다가오는 2011년에는 북한군의 무모한 도발 계획이 억제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MK 뉴스 고성훈입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일반 선거에서 포트리 한인회는 한인 유권센터와 함께 MKTV와 KNN 방송의 특별 후원으로 뉴저지 버겐카운티 출마 양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 한 해였습니다. 한인 정치로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내역을 김영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일반 선거를 앞두고 포트리 한인회와 한인 유권자센터는 MKTV와 KNN 방송의 특별 후원으로 버겐카운티 양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개 토론회는 특별히 한인 커뮤니티가 주관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한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양당 후보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공약들을 내세우는 등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버겐카운티장에 당선된 캐슬린 다나반 후보는 당선되기 전 한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의 선거 캠페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서비스를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버겐카운티 내에 한인들을 대거 기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캐슬린 다나반 후보는 소상인들을 위해 카운티 세금 지출을 1년간 동결할 것을 약속했으며 카운티 정부 예산 지출에 대한 회계 감사 실시와 함께 주정부 지출을 가장 낮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일반 선거를 통해 한인 밀집적인 포트리와 펠리스파, 리치필드 등에서는 한인 교육위원과 시의원들이 재선에 당선됐으며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던 스티빌 로스맨 연방 하원의원은 한인 언론의 강력한 질타와 함께 한인들의 영향력을 의식해 한미 FTA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버겐카운티를 중심으로 한인들의 정치력이 크게 향상된 한 해였습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 뉴저지를 거점으로 신분 도용을 통한 금융사기 행각을 펼쳐온 대규모 한인 사기단이 지난 9월 16일 연방수사국 FBI에게 전격 체포되는 등 사건이 발생해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MKTV와 KNN 방송은 발빠른 취재로 당시 연행됐었던 한인 가족과의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당시 사건을 생생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한인 사회를 술렁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펠리세이스 파크와 엣지워러 등의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 40명이 체포, 연행됐습니다. 새벽 6시 FBI 요원들은 용의자의 집에 들이닥쳤으며 연행된 후 오후 늦게까지 FBI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당시 저희 MKTV와 KNN 방송에서는 용의자의 가족을 만나 체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검사해가지고 몇 가지 가져가면서 저도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저한테 가져간 증거물 같은 거를 이제 펴보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진 같은 거를 그쪽에서 갖고 온 사진 같은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냐고 한 명씩.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니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네.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대신에 저렇게 있더라고요. 네.
연행된 이 중 80%가 그 다음 날에 약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의 보석금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고 풀려났으나 주범 박상현 씨를 비롯해 서류 미비자들과 중죄로 판결된 이들은 허드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동부 지역의 한인은행권은 물론 동부 지역에 지점을 둔 은행은 고객 정보 관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으며 가짜 소셜번호와 위조된 신분증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MK 뉴스 박주현입니다.